안녕하세요, 스디바 여러분. 오늘은 자주 받는 질문인 넷플릭스 뭐 봐요? 자주 사용하는 어플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많아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주로 뭘 하는지 뭐 어플은 어떤 어플을 자주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넷플릭스를 그냥 제가 늘 봐왔던 거를 여러 번 보거나 아니면 틀어놓기도 해요.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거든요. 근데 뭐를 자주 틀어놓냐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디즈니 많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 새로운 콘텐츠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센과치로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모노노케 히메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틀어놓으면 약간 향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 OST가 또 좋잖아요. 애니메이션 중에 최애는 라푼젤을 진짜 많이 봤었어요. 라푼젤 그 있잖아요, 금발에 머리 길고 머리카락 내려가지고. 그리고 주토피아도 많이 봤었고 겨울왕국 2 나왔을 때는 겨울왕국 1을 진짜 많이 틀어놨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디즈니에 나와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싹 다 본 것 같아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 이거 말레피센트 이것도 봤고 라따뚜이도 많이 봤고 다 봤어요. 여기는 싹 다 봤어요. 진짜 제가 막 공주병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막 군주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왜 웃어 제가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 뭐 백설공주랑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라푼젤 뭐 이런 건 싹 다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나온 거 그런 것들. 제가 뭐 공주병 걸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런 걸 많이 보여줘가지고. 애니메이션요? 아, 집에서 볼만한 거. 아, 그거 좋겠다. 저는 라따뚜이. 왜냐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약간 이거 보면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뭔가 요리하고 싶은 욕구랑 여기서 음식이 진짜 맛있게 나오거든요. 먹는 것도 진짜 막 맛있게 먹고 치즈나 빵 이런 게 진짜 맛있게 나와요. 라따뚜이 추천합니다. 다시 오세요. 재밌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 여기 나오는 이 생쥐가 너무 귀여웠었어요. 애니메이션 말고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킹덤 2인데요. 외국에서 진짜 난리 났잖아요. 그 어메이징한 이 모자 때문에.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있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추천할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은 조금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한 1편, 2편까지 보면은 그 뒤부터는 계속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시즌 2가 진짜 대박이에요. 와, 엄청 잘 만들었어요. 멋있는 장면이 막 소름이 이렇게 돋거든요. 와, 아무튼 줄집은 진짜 멋있어요. 멋있었던 장면은 그거 뭐였죠? 막 지붕에서 그 그리고 이건 약간 청돌인데 제 생각에는 좀 심리적인 것 때문에 청불인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혼자 마음속으로 좀 좋아하면서 좀 사이코패스가 그런 거예요. 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맞다, 소시오패스일걸요, 아마?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심리 같은 게 좀 세세하게 나와서 조금 섬뜩해요. 이거 보면 좀 재밌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전개가 너무 재밌고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이 전개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진짜 그 유명한 거 종이의 집이랑 셜록, 아 기묘한 이야기. 요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셜록 보고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얼굴 긴 오이같이 생긴 오이 별명인 사람. 근데 빠져서 진짜 검색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사람이 나온 영화랑 그런 짤들 다 찾아보고 종이의 집도 막 엄청 와 진짜 재밌다 이건 아닌데
홀리듯이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최애 캐릭터? 그 교수. 저는 교수가 제일 멋있어요. 제일 똑똑하니까. 최악의 캐릭터? 아, 그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시즌1에서 집에서 주로 보거나 그리고 봐왔던 것들 소개해드렸는데 어땠나요? 혹시 주디바 여러분도 보는 것 중에서 재밌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찾아볼게요.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일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정리하면서 쓰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제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게 일단 아침에? 아 근데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 그냥 카카오 내비. 내비게이션을 진짜 많이 봐요. 저 길치라서 뭐 자주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 꼭 켜야 되거든요. 또 제가 좀 민감한, 자주 신경 쓰는 게 날씨거든요.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날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날씨를 보고 다음 주에 있을 촬영 스케줄을 짭니다. 사진 보정 어플은 VSCO. 편집 하나 해볼게요. VSCO 이게 되게 하기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색감을 맞추고 밝기나 채도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해주죠. 대비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벌써 예쁜데요? 대비 채도 살짝.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모르니까 하나씩 다 해봐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보고 또 색조 이렇게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면 이게 꾹 누르면 전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벌써 화사한데요? 이쁘다. 이건 오늘 올려야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는 어플이거든요. 요게 인스타에 간단하게 올릴 때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블로라고 이 사진도 편집할 수 있고 동영상도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넣을 수 있는 노래가 저는 좀 다양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막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편집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메이크업 영상을 편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배경음악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폰트를 넣을 수 있거든요. 폰트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수정이 이렇게 가네요. 어떤 유튜버 분이 추천해 주신 걸 보고 제가 이걸 사용하게 됐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영상도 했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짧게 짧게 편집하기 좋아요. 아 제가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요즘 동물의 숲 많이 하잖아요.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휴대폰으로 다운이 안 되대요.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찾은 게 동물원천이거든요. 왜 웃어? 왜 웃냐고. 찾다가 찾다가 찾은 게 동물원천. 아 너무 웃겨. 너무 신난다. 근데 이거 의외로 중독성 있어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 아 저기요 왜 웃어요. 목욕탕을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동물들을 끌어모아서 평판이 좋은 목욕탕으로 만들어야 돼요. 살짝 평판 좋은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도토리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욕조를 살 수가 있어요. 욕조 뭐 황금욕조 있고 아이스욕조 있고 뭐 나무욕조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그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콜라를 원하면 여기 콜라가 뜨거든요. 그럼 제가 콜라를 빨리 줘야 돼요.
그럼 걔네들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목욕탕 평판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 목욕탕 한번 보실래요? 저 꽤나 크게 만들었어요. 용 모양으로 된 황금 욕조 샀거든요, 이번에. 여기 보면 도토리가 5,000개나 쌓였어요. 이걸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온천탕에 보면 여기 동물들이 도토리를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빨리빨리 모아야 되고, 여기 포카리스웨트 원하고, 그리고 얘는 지금 꿀물을 원해요. 뭐지? 치약! 치약 달라고 하니까 치약도 줘야 되고, 그리고 바디, 이거 바디 방금 달라고 줘야 되고, 치약도 줘야 되고, 칫솔도 줘야 되고, 이렇게 주면 은 평판이 올라가거든요. 평판이 올라가고 비누도 달려요 지금. 여기 시설물 보면은 제가 지금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청소는 고양이도 샀고, 샤워기 샀고, 샤워기 지금 4개 달았고요. 샴푸랑 린스도 지금 다 배치해놨고, 욕탕도 나무에서 이걸로 넣겠다가 은탕 넣겠다가 이 지금 황금탕 하고 있어요. 꽤나 평판 좋은 물탕이에요. 지금 사우나도 준비 중에 있는데 또 도토리 3만 개 모이면 사우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릴 거, 포토샵 어플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중국 건가 봐요. 메이투라는 어플인데 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보정이랑 또 슬림하게 막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줄이다 보면은 너무 확 줄여지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어플은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슬림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얼굴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줄여보면 이렇게 엄청 자연스럽게 줄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마 조금 줄게요. 솔직히 제 친구들한테 이거 다 추천해줬는데 제 친구 전부 다 이어플 써요. 그리고 또 얼굴 보정은 얼굴이 이렇게 인식되면은 턱이랑 얼굴 넓이, 이마 뭐 브로우, 눈, 코, 입술 이거 싹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줄였다가 넓혔다가 줄였다가 넓혔다가 이게 진짜 자연스러워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콧망울이랑 뭐 높이랑 이런 거 콧등도 다 조절 가능해요. 코끝 보여드릴게요. 코끝도 막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어플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넷플릭스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봐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몰랐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몰랐다면 한번 꼭 보거나 사용 한번 해보세요. 동물원촌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소했던 추천이었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디바 여러분, 안녕! 밥 먹었어? 응. 밥 먹었냐고? 응, 먹었는데. 먹었어? 어.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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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